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존스홉킨스 대 디파트먼트 오브 뉴로사이언스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권형배입니다. 존스홉킨스에서는 한 2년 전에 옮겨왔는데, 옮겨오기 전에는 막스 플랑크 플로리다 인스티튜트에서 그룹 리더로 한 7년 정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랩에서 하는 연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소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환경에서 오는 이런 시그널들이 어떻게 뇌에서 인식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보로 뇌에서 처리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처리된 정보들이 어떻게 우리 다음 행동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이 이제 너무 막연하고 이제 너무 브로드해 보이지만, 그뇌 안에 이런 뇌 활성들을 보면은 세포들이 어떤 무작위 변화들이 이런 정보 처리 방식이나 신경망의 이런 변화들이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특정 룰을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룰들이 뭔지를 알아내고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이제 시냅스 레벨이나 세포 수준에서 관찰하고, 최근에는 이제 좀더 시스템 레벨에서 소위 이제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이제 뉴런들의 활성들을 관찰하고,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동물들의 행동과 인지에 연관이 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